저희 2022년 취직의 지역 학술 대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부 환영합니다. 저희 취직의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연례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연구한 성과들을 모아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주중의 지역원은 예루살렘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소재로 해서 소통, 교류, 그리고 융합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갖고서 고고학을 하시는 분부터 디지털 인문학을 하시는 분까지 각자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과들을 발표하는 자리고 또 아울러 예루살렘을 연구하시는 외부 연구자들께서 또 참석하셔서 같이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희숙 교수님 와주셨고 그리고 일본에서 사토시 교수님, 호소다 교수님 오셔서 학술 대회를 참관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정권 자체가 좀 너무 지나치게 극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또 연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갓 그 시기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지중해 지역원에서 예루살렘을 소통과 교류와 그리고 융합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쩌면 조금 복잡하게 엉켜있는 팔레스타인 문제,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기서 나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나마 의미가 있고 소득이 있었다라는 학술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기조연설을 우리 김정아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김정아 교수님은 지중해 문명 교류학 연구를 특히 이론 개발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본인의 연구 성과를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그 개발 중인 이론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또 도움을 주시면 아마 김정아 선생님이 연구를 개발하시고 더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